오늘도 전국적으로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 등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곳곳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여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여전히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고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20m 내외로 강하게 불면서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앞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강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웨더뉴스 웹페이지에서 실시간 날씨 정보 자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온대 날씨였습니다.